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담사 역사강의 한국사 심영사입니다. 조선과 고려와 조선의 한양천도. 자, 갑자기 난데없이 정권이 바뀌면서 용산 이전 얘기가 굉장히 나왔었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용산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럼 역사적으로 자, 이 한양천도와 용산 이전 자체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왕조시대에 한 도읍을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지, 그걸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왜?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멀쩡하게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용산으로 가야 되느냐. 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죠.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자,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는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자,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는 군주. 사실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성계는 고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성계가 봤을 때 이 개경이란 곳은 고려왕조 500년 동안 왕씨들이 살던 곳이었죠. 어쩌면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 개경이 왕씨 귀신들이 모인 동네였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성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옮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었단 말이야.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청와대로 옮긴다? 왜 그럴까요? 그죠? 자, 봤더니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요즘 청와대와 용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청와대의 모습이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방부 건물도 뺏어야 되고, 자, 심지어는 이제 외교부 공간마저 어떻습니까?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혼잡스럽죠. 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전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무수한 억측과 추측, 수많은 혼선들이 발생했었죠. 이제 이미 이제 지난 일이야. 자, 여기는 이제 풍수지리, 무당, 무속 여러 가지 등등의 추측이 난무합니다. 물론 풍수지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아예 무속이라고도 보도하더라. 무속이라고 보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역사 강의를 통해서 이 용산 이전에 수도 서울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청와대는 귀신이 많아. 여러분,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려 개경 땅에 왕씨들이 귀신들이 많았겠죠. 근데 윤정부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왜 귀신이 많다고 얘기하는지, 자, 여기에 복숭아꽃을 들고 돌아가는 매화꽃인지 복숭아꽃인지 청와대 개방 행사였죠. 갑자기 수많은 관람객들이 뭘로 변모했을까? 자, 무당이 돼버렸네. 자, 이런 이상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강의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자, 풍수지리와 시대별 남경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풍수에 대한 우리가 한양의 풍수에도 좀 살펴보고, 시대별로 어떤 거 있었느냐, 자, 대략적인 개념을 한번 잡자고요. 자, 일단 이제 풍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도선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신라 하대의 도선대사인데, 아, 중국 당나라에 갔다 와서 우리 풍수지리학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물입니다. 자, 최근에서는, 자, 최근의 연구자료에서는, 아, 당나라까지 가신 건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제 풍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요게 이제 이 풍수 모형도인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북악산이에요. 북악산이고, 요쪽에 이제 인왕산 이렇게 있고, 요쪽에 낙산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좌청룡 우백호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되는데, 아, 그 다음에 여기 북악산, 남산이 있고 관악산이죠. 자, 서울의 주산이 요 뒤에, 요게 이제 북악산이라면 요 뒤에 이제 북한산이 있습니다. 자, 북한산 줄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저 멀리 도봉산에서 의정부까지 싹 가게 되는데, 원래 이제 전통적인 풍수의 개념에 따른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산을 타고 기운이 흐른다. 뭐가 흐른다? 산을 타고 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산을 타고 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한강이 이렇게 싹 흘러가게 되는데, 물을 만나면 그 기가 뭐한다? 모인다. 자, 이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산을 타고 기가 흐르고 물을 만나면 그 기가 뭐한다? 멈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산 임수란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배산 임수인데, 자, 풍수 얘기를 좀 더 합시다. 풍수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풍수가
장풍득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장풍득수. 그러면 장풍하면 우리가 손으로 장풍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바람을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을 막고 그 다음에 물을 얻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하냐면 바람을 맞으면 바람은 길을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바람은 길을 흐트러지게 하고 물은 그 길을 모으게 되는 건데 겨울철에 이 찬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겨울 갔을 때 바람이 슉 하고 분단 말이야. 바람이 불 때 와 기운 난다 그러지 않잖아요. 와 기운 난다 그러지 않고 바람이 불면 아 추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겨울철에 바람이 이렇게 슉 하고 불면 얼마나 추웠겠어. 그럼 바람은 길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산을 두고서 바람을 막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물을 두는 거야. 그러면 자 태양은 이렇게 남중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양지바르고 어떤 곳이 될까요? 따뜻한 곳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집 지어놓고 살기도 좋고 농사 짓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에너지가 뭐한 자리가 될까? 충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 옛날에 동양적인 언어로서는 기가 모인 자리다. 기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울 땅에서 여기 북악산 밑에 여기가 자, 경복궁 청와대 자리거든. 청와대 자리인데 요 자리가 어떻습니까? 풍수상 제일 명당이다. 이렇게 쳐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쓱 보니까 요 그림은 제가 미술사 강의를 듣는데 자, 여기 김태호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자, 이 김태호 교수님이 그림들 잘 그리시더라고. 교수님이 이제 이 서울을 설명하면서 이 서울 뒤쪽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 이거는. 인데 도봉산, 삼각산, 보현봉, 문수봉 이렇게 딱 해놨네요. 여기 백악산, 아까 말했던 북악산이죠. 이쪽에 인왕산, 낙산, 그 다음에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청계산, 관악산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싹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이렇게 쓱 봐보니까 어? 여기 괜찮다. 여기 보니까 널따란 뭡니까? 들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백악산 바로 요 밑에 즉 안 보이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여기 있다고. 그럼 쓱 봐도 오호 괜찮은 땅인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봅시다.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인터넷에서 또 풍수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블로그 가서 제가 요 지도 사진을 갖고 왔음. 이번에는 이제 남쪽에서 쏙 쳐다보는 거죠. 서울에 산들이 있고 쭉 해서 이쪽이 남산 쯤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용산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 둔지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다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그림을 쓱 보니까 북한산부터 해서 쭉 해서 산줄기가 이렇게 쓱 봐도 뭐 우리가 저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풍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기운이 싹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남산이 있고 쭉 나오는데 요 인왕산 일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둔지산 지금의 용산인데 전 이건 제가 용산 강의에서 한번 했었죠. 진짜 용산은 요쪽이 아니고 요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 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 한양의 모습이 이렇게 쓱 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역시 좋아하는 관악산에 올라가서 쳐다본 서울의 모습이죠. 이 북한산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남산이 있고 예전에는 서울 하면 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 한강 너머까지 이렇게 다 서울로 확대되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던 곳이 있었단 말이야. 주목받던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삼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삼경, 경주, 서경, 남경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쪽에 신라 경주가 있죠. 신라 경주인데 옛날에 금성이라고 그랬고 신라의 수도였죠. 자, 고구려가 저쪽 자 국내성 쪽에 있다가 장수왕 때 이쪽 평양 쪽으로 온단 말이야. 요 평양으로 오고 그 다음에 백제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백제의 수도가 여기 한강 쪽이었죠. 한강 이렇게 되는데 자 고려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고려시대는 요 위에 개경이 수도였던 것이었죠. 개경이 수도였고 개경을 수도로 삼고 태조 왕건이 어디를 중시했느냐? 태조 왕건이 자, 이 평양 땅을 중시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경, 평양. 그래서 이 평양을 서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경, 서경. 그다음에 신라의 수도 경주는 저 멀리 있거든. 멀리 있으니까 동경이다 해서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 자리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죠. 요걸 남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경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상 제가 설명을 쭉쭉해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지? 설명을 쭉쭉해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이 고려시대를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를 쓱 봤대면은 이제 고려시대 자 이렇게 고려왕조 약 500년에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자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자 개경에 어땠습니까? 수도를 세웠죠. 근데 이 고려시대 내내 뭐가 떠오르냐 남경이 계속 풍수적으로 중요하다게 떠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봤대면 문종 숙종 그 다음에 요쪽에 고려 끝물에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이렇게 있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시기를 그냥 대충만 봐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닐 테니까 고려 시대를 딱 봤던 고려 초창기가 됩니다. 고려 초기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죠. 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가 무지하게 나름대로 잘 나가던 시기야. 여기를 문벌 귀족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고려 중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신 집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70년입니다. 1270년 결국은 원나라 몽골 들어봤죠.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원나라 간섭기. 그 다음에 여기에 1351년 이제 고려 거의 끝물을 가는 거죠. 여기에 공민왕이 싹 등장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고려 말 그래서 편의상 저는 수업을 할 때 고려시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딱 보니까 고려 문종 그 다음에 고려 숙종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아 여기 고려 중간 시기구나. 고려 중간 시기에 문종 숙종 때 뭡니까? 아 수도를 남경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떠올랐다는 얘기죠. 한편 여기 끄트머리 시대가 혼란스러워지네. 자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역시 남경이 떠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고려시대 남경 천도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잠깐 한숨 돌렸다가 요 얘기를 잠깐 하고 갑시다. 갑자기 여기 난데없이 18자 위양설이거든요. 18자 위양설인데 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국사 공부를 나름대로 뭐 별로 안 좋아했더라도 그래도 절대 졸더라도 귓구멍은 열어놓고 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요 시기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자겸. 자 경원이씨 인주이씨 또는 인천이씨라 그래요. 우리 외갓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민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의민. TV에서는요. TV에서는 무인시대인가? 거기서 배우 이덕화 아저씨가 이민 역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끄트머리 오면 누가 등장하느냐? 요게 이성계가 등장하죠. 이성계. 그래서 이자겸, 이민, 이성계. 뭐 이름은 다 들어본 사람이야? 아마 이자겸 들어봤을 겁니다. 이자겸, 이의민 이렇게 나오는데 이자겸, 이민, 이성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아저씨들이 이제 뭘 믿었느냐 했을 때 고려시대 이런 예언 사상이 있었다는 거야. 앞으로 18자가 뭐가 된다? 18자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18자가 뭐냐 했을 때 18자잖아. 그지? 그럼 요 18을 합치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될까요? 요게 나무목자가 되는 거거든. 나무목. 그럼 목자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두 글자를 합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이씨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게 고려시대 예언사상이었는데 앞으로 이씨가 왕이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열라 믿었던 분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열라 믿었던 분이 난가 했던 사람이 이자겸, 이의민.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였어요? 이성계였죠. 진짜 베개는 이 끄트머리에 등장하는데 요 앞에 이자겸, 이의민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죠. 자신들이 아니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18자 위양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살짝 옆으로 세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자주 설명하게 될 텐데 잘 써먹게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태극입니다. 태극인데 조금 어떻습니까? 예민한 분들은 금방 알 거야. 우리 태극기잖아요. 태극기. 사실 우리나라 태극기 그거 개구라입니다. 자, 그거 왜 그러냐? 우리나라 태극기가요. 요걸 갖다가 요게 태극인데 원래 태극기를 딱 본다면 이렇게 해서 요게 양의 기운이라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요게 음의 기운은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살짝 뒤집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요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봐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요게 일제강점기나 3.1만세운동이나 그때 태극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걸 느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일제강점기 태극기를 보면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근데 이게 해방 이후에 아 태극기의 그 문화를 통일해야 되겠다. 통일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 분들은 그 주역이나 이런 걸 다 공부하셨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요 모양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었죠. 어쨌든 뭐 태극기 얘기는 이것만 갖고도 나중에 또 한 번 할 수가 있을 텐데, 야, 여기서 잠깐 이제 멈추고, 요게 태극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요게 이쪽은 양의 기운이에요. 이쪽은 음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인데, 이 양의 기운을 플러스로 표현한다면,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음이 시작되는 거죠. 음이 시작되고,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그 다음에 양이 시작되는 거죠. 양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양의 기운이 극에 달았다? 이게 여름, 계절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게 여름이 되는 거죠. 여름인데 벌써 우리가 입추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입추가 지났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 벌써 음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뭐가 찾아올까? 가을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한단 말이야. 어휴, 추운 뭐가 찾아오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죠. 겨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이제 뭐가 찾아오게 될까? 봄이 되면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거야. 이처럼 동양적인 사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이제 목, 여름은 화가 되겠죠. 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은 뭐가 될까요? 가을은 금이에요. 금. 금은 딱딱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을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 딱딱해. 그럼 겨울이면 모든 걸 다 떨어뜨리는 거죠. 따로 떨어뜨리면서 요건 이제 우리가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금수죠. 토는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신라가 뭐의 나라냐? 신라 경주를 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라가 금의 나라예요. 신라가 금의 나라가 되는 거고. 자, 이 고려가 뭐의 나라냐? 수의 나라가 됩니다. 고려가 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이 뭐의 나라가 된다? 이게 목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 사상이란 것이 이제 겨울이 가면 뭐가 오는 것처럼, 목이 오는 것처럼, 봄이 오는 것처럼 앞으로는 누가 왕이 될 것이다? 18자 위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허, 여기 그렇게 되는 거구나. 고려시대 풍수가 대단히 뭐 했구나? 유행했구나? 요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경천도, 서울로 수도를 옮긴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려시대 내내 이 남경천도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역사적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고려시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희재란 양반이 있는데 아까 고려시대 문종숙종이 있었죠. 문종숙종 고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야. 이 양반이 이제 풍수 전문가였던 모양인데 고려사 열전의 기록을 보니까 고려사 열전을 보니까 열전 김희재 이렇게 나와 있죠. 신라말 도선이란 승려가 당나라에 들어가 일행의 지리법을 배우고 돌아와 아까 도선대사 보여드렸죠. 자, 풍수지리를 뭐 했다? 집대성했다. 자, 고려사의 기록을 보니까 당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다 보니까 아, 이 도선대사가 당나라 간 거 아니더라. 자, 지금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어쨌든 풍수 전문가죠. 하여튼 비기를 지어 전한 일이 있는데 자, 도선의 술법을 공부한 다음 남경으로 천도하자는 건의를 올렸다. 아하, 여기에 이제 무슨 천도가 나옵니까? 남경천도. 오호, 고려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땅을 되게 뭐 했구나? 중시했구나. 자, 그러면서 내용을 봤더만 뭐 도선기에 고려의 삼경이 있으니 송악은 중경, 목명약, 서울 남산 근방을 말하는 거죠. 남산을 또 목명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남경이면 평양은 서경이다. 어우, 아까 얘기했다. 자, 우리가 고려시대 고려를 얘기하면서 삼경이 있었는데 자, 뭐가 있어서 송악, 개경을 말하는 거죠. 자, 태조 왕건은 평양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평양, 이게 고구려의 수도였단 말이야. 서경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남산 근방 목명량이다 이렇게 냈는데 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1, 12, 1, 2, 3, 4, 5, 6, 7, 8, 9 자, 각각 머무르며 그죠? 중경에 머물고 서경에 머물고 됐어요. 그제?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또 남경에 머물고. 그러면 여러 나라가 공물을 바칠 것이다. 자, 개국한 지 160년 후에 목명량에 도읍을 정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김희재의 주장이었대. 그러면 아까 연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쭉 잡아당겼었잖아요. 자, 918년 왕건이 나라를 세웠는데 쑥쑥 가는데 자, 160년이 흐른 후 그러면 대충 한 100년 후로 간 이 근처 되었겠다. 아까 여기에 문종, 숙종을 얘기했었죠. 됐어요? 하여튼 뭐 이건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고려시대 이런 내용이 있었군. 자, 그래서 봤대요. 뭐 도선에 대한 답상가를 보니 이러했습니다.
송성이 세력한 뒤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삼동에 해 뜨는 곳에 넓은 들판이 있도다. 한강의 어령이 사회에 통하도다. 한강의 조회하니. 어허, 여기 한강, 한강이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옛날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구나. 자, 그러면서 봤다면 어떻습니까? 뭐 삼동에 해가 뜬다는 뜻은 목멱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집어치우고. 자, 결국은 고려 숙종은 5년 뒤 공사 끝에 궁을 완성. 아, 결국은 고려 숙종 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경 천도를 했구나. 그리고 남경에 창건된 영흥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글들이 나오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숙종이 죽었어. 숙종이 승하했대요. 그죠? 그래서 남경으로의 본격적인 천도는 좌절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군. 자, 그 다음에 태고 보우의 남경 천도는 이렇게 나와 있죠. 공민왕. 자, 보우선사의 말에 따라 천도 시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대목에서 잠깐 또 옆으로 셉시다. 자, 이게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쭉쭉 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런 보우다 이런 이름이 되게 힘들죠. 자, 잠깐 볼까요? 자, 918년 고려다 그랬어. 자, 쑥 해서 고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고려는 이렇게 해놓고, 자, 1170년 여기 무신들이 난동을 부리죠. 무신정변이라고 했어.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쭉 나오면 고려 초창기가 아까 이렇게 있었고, 아까 그림을 떠올려봐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가 이렇게 있었고, 무신들이 딱 100년 간다고 1270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351년 여기에 국민왕이 등장합니다. 국민왕이 등장해요. 자, 마지막 개혁군주 국민왕.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려 말인데, 고려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씩이 5개씩이라 그랬죠. 5개씩인데, 자, 고려시대 스님들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함께 역사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듣는 이름이 있어. 고려시대 의천 스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아까 여기 문종, 숙종 있었잖아. 문종의 넷째 아들이고 숙종과는 형제관계예요. 자, 대각국사 의천이란 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신집권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녀 스님이라고 들어봤을걸? 규녀. 고려 초창기 스님이에요. 규녀. 자, 그 다음에 저 때문에 욕 많이 먹는 여기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죠. 신돈. 손창민 씨가 역할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명상왕후의 진령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돈 얘기를 했더니만은, 신돈을 좀 안 좋게 얘기했더니만은, 또 역사를 잘 아는 분이, 아, 난 신돈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답글을 남겼는데 동의합니다. 신돈 대단한 개혁가였습니다. 이 고려왕조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갖다가 이 공민왕이 신돈에게 개혁을 맡겼죠. 신돈이 엄청난 개혁을 시도했던 것이었죠. 그런 신돈의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것은 신돈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었고, 자, 그런데 요 시기에 신동과 쌍벽을 이뤘던 여기에 보우란 스님이 있어요. 보우. 바로 국민왕 때였던 것이었죠. 자, 그럼 봐. 태고 보우의 남경 천도로,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16 나라가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아, 그래, 이 남경이 원래부터 되게 중요한 게 논의됐구나. 자, 그 다음 또 볼까. 자, 국민왕 기사를 딱 봤다면 어떻습니까? 자, 왕이 왕사 보우를 레전으로 황금 50냥과 금선 한 필을 선사했다. 자, 왕이 자 태조의 진전을 참배한 후 한양 천도에 가부를 묻는 점을 쳤는데, 어이구, 뭘 쳤다는 거야? 한양으로 갈까 말까 점을 쳤다. 아, 옛날에 이렇게 점을 치기도 했구나. 자, 근데 정, 이건 뭐예요? 가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계묘율이 다시 이재현을 시켜 점을 치게 했지만 동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간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경이 목에 제기하고 제사를 올려 기란 개를 얻어진 실로 나의 마음에 맞더라며 기뻐했다. 자, 말은 이 사료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계속 한양으로 뭐 한다는 거야? 옮기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공민왕이 옮기고 싶어 했어. 자, 그런데 자, 중신들의 반대와 불길한 점괘가 나오자 천도를 포기했다. 당시에는 점을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막 옮기지 못해 중신들이 반대하는 거죠. 학예사 여러분, 개경의 이 중신들이야 원래 내내 개경이 살았으니까 어디 옮기는 걸 싫어했었을까요? 또 한번 사료의 내용을 볼까요? 자, 홍건적의 친입이 일단락된 후 이렇게 나와 있죠. 고려 끝물에 홍건적과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자, 했는데 자, 백악 신궁으로 잠시 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야, 하질 못한다는 얘기지. 이후 강화가 천도제로 언급되기도 하였고, 강화, 강화도 있죠. 하도 외구와 홍건제도 쳐들어오니까. 또 한편, 신돈도 얘기해서 평양과 충주. 어허.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 고려시대도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또 다른 후보지가 뭐가 있었다는 거야? 강화도가 나오고 평양과 충주가 나왔구나. 그랬나 보다. 자, 또 보니까 어떤가? 우왕 때. 이렇게 나와야죠. 이인임의 반대로 무산. 자, 준비되지 않은 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시 환도. 갔단 얘기죠. 신하들이 반대하는데 갔다가 그래서 준비되지 못했어. 다시 환도. 자, 그러나 이 우왕은 계속 천도의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왕 때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양왕이죠. 마지막 임금 공양왕. 지난 강의도 얘기했었는데 공양왕이 왜 공양왕이냐, 왜 공양왕이냐 할 때만은, 자, 결국은 공양왕이 누구한테 왕위를 넘깁니까?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조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계에게 공손하게 어떻습니까? 왕위를 양위했다. 공손하게 양보했다. 그래서 공양왕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 공양왕 때도 쓱 봤대만은 어떻습니까? 자, 전하께서 참의설을 믿고 한양으로 천도라고 하시는데 그 자체도 옳지 않거냐. 참의설 무슨 예언사상 같은 것이죠. 하물며 아직 추수도 끝내지 않은 마당에 인마가 곡식을 짓밟고 가면 반드시 백성으로부터 원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간언했다. 그러자 왕은, 자, 비록 비밀스러운 기록이겠죠. 자, 비록에 만일 천도하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가 패멸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때만 어찌 홀로 앉는다고 하는가 하고 꾸짖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뭐예요? 아, 공양왕 때도 어디로 가자? 한양으로 가자. 근데 이 실록의 내용은 이거죠. 자, 이 공양왕은 자, 이 예언사상을 믿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가 뭐 할 것이다? 패멸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신하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옮겼으면 고려가 안 망했을까요? 자, 신하의 말은 이거죠. 자, 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 것도 옳지 않지만, 아,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막 간다 이거야. 추수가 끝내지 않은 마당에 인마가 곡식을 짓밟고 반드시 백성으로부터 원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을 갔잖아. 자, 우려했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 않느냐고 해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그래, 고려시대에 이런 예언사상이 있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보세요. 나오는 것 중에 공양왕은 한양으로 천도를 결정. 하여튼 우겼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호환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개경 환도로 귀결. 이렇게 나와있는데 결국은 못 갔다는 얘기죠. 요 호환이죠. 호환.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왕산 호랑이란 말을 쓰죠. 인왕산 호랑이, 경복궁이 이렇고 이쪽에 인왕산이 있잖아. 실제로 이 조선시대에도 경복궁에 뭐가 등장했답니까? 호랑이가 등장하곤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옮기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고려시대 이런 남경 천도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본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선으로 갑시다. 오늘의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조선 한양 천도인데, 조선 한양 천도를 보면서 작금의 상태와 사태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은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이성계는 옮기고 싶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성계가 옮겨 나가는데 한 군데만 고집한 건 아니죠. 다양한 후보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쪽에 이제 어떻습니까? 강화도가 이렇게 있고, 이게 서울 쪽이겠죠? 서울 쪽. 자, 그 다음에 이쪽 경기도 일대가 될 것이고, 경기도 일대. 자, 그 다음, 여기 서울이고, 경기도 일대. 그 다음에 이렇게 쓱 내니까 여기 충청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어떻습니까? 후보지가 이렇게 쓱 나왔는데. 자, 이성계는 등극하자마자 곧 한양으로 천도를 뭐 했다? 명령했다. 이성계가 주도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볼까요? 자, 태조 1년 이렇게 나와있지. 한양의 궁궐이 이륙되지 못하고 성곽이 완공되지 못하여서 호종하는 사람이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는 점차 추우고 백성들은 돌아갈 데가 없사오니 청하옥건대 궁실과 성곽을 건축하고 간사를 배치하시기를 기다려서 그 후에 도읍을 옮기도록 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겨 받아들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계는 막 가고 싶은 거죠. 막 가고 싶은데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야. 지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막무가내로 가시면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내다 보니까 거기서 호종하는 사람들 가서 한양에 개경에 딱 한양을 가서 살아야 되니까 민가를 빼앗게 되고 백성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갑자기 옮기니까 국방부 건물을 뺏어야 되고 외교관 공간을 빼앗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갈 데가 없더라.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이성계 우기지 않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역성혁명에 동조하지 않았던 세력, 백음령 등등이 있었대. 한양 안 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안 되고 민간 빼앗고 아까 얘기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조준과 정도전 나왔어요. 어머, 자, 삼봉 정도전 있죠. 조준. 이 사람들 이성계 왼팔 오른팔이야. 네, 이 이성계 왼팔 오른팔. 자, 정도전마저도 혁명파 사대부들마저도 어떻습니까? 자, 한양 천도에 뭐 했다는 거야? 부정적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삐질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은 못해요. 그래서 자, 천도의 적극적인 인물은 오직 태조 이성계뿐이었는데 천도 계획을 뭐했다? 철회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이성계가 아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첫 번째 가장 강력한 후보로 어디가 나냐면 여기 계룡산이었어요. 계룡산. 계룡산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 하륜의 적극적인 반대로 곧 중지 이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여러분 봐. 한양이 제일 인기가 좋았고 계룡산이었는데 여기에 하륜이란 인물이 등장하죠. 하륜. 하륜인데 한번 볼까요? 신이 일찍이 풍수생을 조금 보았사운데 계룡산의 땅은 산은 서북쪽에 오고 물은 동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일찍이 송나라의 대풍수학자 호순신이 이런 곳을 일러 새망할 땅이라 하였습니다. 더구나 계룡산은 나라의 중앙 일지란 곳 남서쪽에 치우는데 어찌 도읍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룡산 일대가 후보지로 떠올랐는데 하륜의 반대였다는 얘기죠. 결국은 봐봐. 계룡산의 공사를 시작했는데 꿈에 신인이 나타나 하는 말이 그것은 당신 땅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전읍이 의거할 땅이지. 이렇게 나와있다는 거예요. 전읍. 전읍인데 전읍은 정자란 얘기죠. 정자의 파자라 이거지. 합치니까 정이 된단 말이야. 뭐 무리지 말고 빨리 가라. 뭐 순호지란 그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갔다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야사의 기록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정사에는 하륜이 반대했다. 결국은 이성계가 아, 그 왕씨들의 귀신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개경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후보지를 찾았는데 신하들이 자꾸 반대하네. 그래가지고 결국 계룡산도 이제 실패했는데 여기서 어떤가 포기할 이성계가 아니었죠. 이성계가 야, 그렇다면 풍수 전문가들 모여.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리해. 비록 찰여조. 비록이라는 순간 뭔가 비밀스러운 기록이잖아. 그걸 갖다가 찰. 찰했으니까 뭡니까? 연구하고 관찰하고 모은 거겠죠. 요약 정리한 거지. 자, 비록 차료를 편찬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관청까지 만들어요. 비록 차료를 편찬해가지고 야, 말들이 많은데 그동안의 풍수지리를 뭐 해보자? 집대성해보자.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쭉 자료를 정리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가 떠올랐냐? 무학이 떠올랐어요. 무학. 무학하면 지금 신촌 연세대학교 일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또 다른 대신들이 무학은 좁아서 반대했더라 이거야. 자, 여기에 태조실록 기소가 나오죠. 하륜만이 찬성했어. 자, 권중화, 조준 등이 무학 천도를 뭐했다? 반대하면서 땅이 좁아서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학예사 잘은 몰라도 이렇게 쓱 보니까 여기 남산이죠. 요쪽 일대란 말이야. 요쪽이 지금 어떻습니까? 백악산 남쪽에 이제 이쪽이고 무학하면 요쪽일 거예요. 쓱 봐도 요쪽이 좀 넓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이성계가 아까 비록 차료라 그랬지. 이번에 음양산정 도감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국사에서 도감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임시기구예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무슨 도감하면 아, 임시기구구나. 그러면 여러분 음양이잖아. 그럼 우리가 풍수를 보려면 음과 양의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비록 차료라 그래서 책을 전부 다 정리했어. 이번에는 이런 임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하도 혼잡하니까 그래서 천도에 관해서 일관된 풍수지리관의 정립을 목적으로 설치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직접 이제 답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왔는데 자, 이 땅은 이제 또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답사하는데 신하들이 반대해. 그래서 그러면 다 가보자. 뭐 해보자? 다 가보자. 이성계가
개성에서 출발해서 8월 8일 개성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야. 쭉 내려서 무학으로 왔어. 8월 11일 이렇게 나와 있죠. 8월 12일 자 하양 자 그 다음에 의정부 8월 15일 그 다음에 경기도 적성 잔단 도라산 저기 도라산 있지 않습니까? 아 이성계가 한 바퀴 직접 다 이렇게 도는 거구나. 자 이렇게 돌아 돌아서 어떻습니까? 정하는데 결국은 이제 드디어 돌다가 이성계가 한양으로 가자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봐. 이제 태조 3년 이렇게 나와 있지. 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양천도가 1394년이거든. 그럼 바로 단행을 못했다는 얘기지. 자 이제 이성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계가 임금이 남경의 옛 궁터 궁궐터에 집터를 살폈는데 산세를 망하다가 자 송경인들 어찌 부족한 점이 없겠는가? 개경인들 어찌 부족함이 없겠는가? 자 이제 이곳의 형세를 보니 왕도가 될 만한 것 같다. 자 더욱이 조언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에 이수도 고르니 백성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상한 얘기하지 않아. 이상한 얘기하지 않단 말이야. 그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어떻습니까? 천도나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자 조언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에 이수도 고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땅을 딱 보세요. 여기를 쓱 보니까요. 자 요게 자 이게 한강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한강이 흐르고 한강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배로 어떻습니까? 배로 뭘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사방의 거리도 어떻습니까? 자 고르고 자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뭐 하고 있습니까? 대가고 있는 거겠지. 결국은 이런 끝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정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더만 이제 어떻습니까? 임금이 자초 무학대사에게 물었다. 자 이제 조선시대 공부하다가 무학대사 자주 나와요. 난 이성계 친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분이 또 풍수 전문가였다는 거죠. 임금이 왕사 스님에게 물었어. 자초에게. 어떤가? 자초가 대답했다.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 만합니다. 제 생각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소서. 그러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세요. 임금이 여러 재상에게 분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였다. 도읍을 옮기려면 이곳이 좋습니다. 신하들이 하도 이성계가 얘기하니까 굳이 한다면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결국은 한양 천도를 결정했죠. 도평의사에서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 결정. 임금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도평의사사인데, 도평의사사.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국무회의 같은 거예요. 국무회의인데, 저 국사에서 또 이 도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이건 대빵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야. 대빵 우두머리. 그럼 평의사사니까 평의. 아 국가의 중요한 일을 평가하고 의논한 대빵회의란 말인가? 고려 귀족회의를 말하는 거죠. 귀족회의인데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 결정했다. 자 결국은 봐봐. 이성계는요. 자신의 똥꼬집을 처음부터 막 피우는 게 아니야.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는데 이성계가 왕에 올랐죠. 1394년. 이제 한 3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야. 신하들이 반대하는데 계속적으로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한양 천도를 결정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무작정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건의하는 형식을 빌어서 서로 합의를 이뤄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결국은 1394년 9월 건설에 착수됐다. 자, 신도 궁궐 조성도감. 아까 도감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임시기구라 그랬잖아. 자, 이걸 해가지고 뭐 쭉쭉쭉쭉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느냐? 삼봉 정도전이죠. 아까 처음에 정도전 어떻습니까? 반대했죠. 수도 옮기는 게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니까 정도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궁궐과 정각의 이름을 장명하고 이제 정도전이 직접적으로 뭐하기 시작하는가요?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도성을 설치하고 등등등등 착 일사천리로 이제 어떻습니까? 착착착 신도시가 건설되는 거죠. 자 결국은 태조 이성계는 풍수지리와 도참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도참 예언사상이 미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했던 건 아니야. 여기 한양을 천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국가 통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언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이 이수도 고르고 백성이 편리한 곳이다. 이런 합리적 이유.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입지 한양으로 천도하는데 역사 속에서 천도와 한도의 반복, 이성의 의지와 달리 신하들의 반대, 가장 오른팔이었던 정도전 마저도. 그러나 이런 지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하들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결정됐고 결국은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을 입각한 신도시 조성이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반대했던 정도전도 어떻습니까? 한양이 천도가 결정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양을 완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남경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이 풍수사상이나 또는 예언사상에 상당히 치중했던 측면도 있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 반드시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한양 천도의 관점을 살펴보면 저는 이것을 당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과한 표현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용산 이전과 청와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성찰적 지성과 과학적 합리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 무속. 무슨 말일까요? 자, 성찰적 지성과 과학적 합리주의, 반지성주의 무속. 자, 외신 보도에서는 이 청와대 개방 행사, 여기에 복숭아꽃인지 매화꽃인지 이걸 들고 개방 행사를 했죠. 외신 보도에서는 무속과 저주, 이렇게 보도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한심한 신문들은 윤 모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따위 기사를 실었죠. 청와대는 귀신이 많아, 자주 얘기했죠. 자, 여기에 이 개방 행사에 실제로 무당이 동원됐다는 얘기도 있죠. 지난 강의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복숭아꽃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 우리가 도화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숭아가 좀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이 생명을 가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사상에는 복숭아꽃을 올리지 않죠. 죽은 자와 복숭아꽃은 상극이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영화, 전우치라는 영화가 있었나요? 전우치에서 그 요괴를 잡아들이는데 그게 아마 복숭아 나무에 꽂혀서 죽었을 거야. 복사꽃 나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미친놈이냐? 미쳤거든. 그죠?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귀신을 내쫓으려면 복숭아 몽둥이로 뚫게 패야 된다는 얘기죠. 순식간에 수많은 국민들을 무당으로 만들어놨어. 자, 그런데 여러분, 반지성주의란 말이 나오죠. 대통령 취임식에서 지난 시대를 반지성주의가 망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단 말이야. 누구한테 반지성주의라고 하는지 난데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미국의 반지성주의 이런 책이 있었던 것이었죠. 자, 김동춘 교수님입니다. 이 김동춘 교수님이 이 책의 서평에 썼던 글이었어요. 서평에 썼던 글이었는데 지난 강의에는 안 넣었는데 이번 강의에 새롭게 넣었어요. 정치의 타락은 반드시 지성이 타락한 결과이다. 모든 사람이 지성적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누구나 다 대학을 갈 필요는 없죠. 누구나 다 명문대를 갈 필요는 없고 어떤 분들은 난 책만 봐도, 활자만 봐도 진덜런덜머리가 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 읽기 싫으면 책 많이 읽은 사람을 만나라. 책 많이 읽은 사람을 옆에 친구로 놔둬라. 난 역사는 너무 좋은데 책이 안 읽혀. 그럼 나하고 친구를 삼으면 된다. 평생 나하고 친구를 삼으면서 술자리에서 궁금하면 물어보면 된다. 이게 정말 현명한 거죠. 근데 궁금하다, 이것만으로도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성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제동장치가 될 수는 있다.
전 이 말이 또 다가와서 여러분과 이 말을 나누고 싶은데 정치의 타락은 반드시 지성이 타락한 결과이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매체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매체가 있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 쏟아지는 것을 제가 소화를 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하루에도 여러 번 카톡을 통해서 글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글이지? 하고 읽어봅니다. 누가 쓴 글이지? 사실은 얘기하자면 저희 엄마가 보내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태극기 쪽에 태극기 쪽이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보셨는지 제가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나쁜 놈들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글의 내용을 보면 노인네가 쓴 글이 아니죠. 못 배운 사람이 쓴 글이 아니야. 분명히 글의 내용을 보면 배운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근데 글의 내용을 보면 그걸 기묘하게 비틀어놨죠. 권력에 아부하는 놈들이죠. 자, 정치의 타락은 반드시 지성이 타락한 결과이다. 모든 사람이 지성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성은 필요하죠. 지성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제동장치가 될 수는 있다. 제가 좋아하는 김동춘 교수님의 글인데 지금 반지성주의 다시 얘기해 봅시다. 반지성주의 서평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를 얘기하죠. 오바마, 트럼프. 상당히 대비된 인물이죠. 변화의 능력을 믿어라. 백인 중심 사회에서 드디어 흑인이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 트럼프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인데 상반된 인물이죠. 서평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8년 무렵 진보 성향의 오바마가 한창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당시 트럼프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와, 트럼프가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얘기죠. 당시 트위터 사용자는 100만 정도였다. 100만 명 정도였다. 8년 후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최악의 형태로 재현되고 말았다. 자, 오바마와 너무나 대비되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반지성적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당시 트위터 사용자는 3억 1,700만 명이 넘었다. 어이구, 어떻게 됩니까? 1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트위터 사용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3억 1,700만. 결국은 이 서평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저야 트위터나 이런 걸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죠. 카톡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버도 있고 여기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뭡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자 양산되고 또 왜곡된 정보들이 양산되고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 트럼프가 등장했죠. 결국은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반지성주의와 반합리주의 문화가 트럼프를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지성주의와 반합리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수많은 가짜뉴스들, 종교계의 세력이 정치세력과 집단적 사이비 과학 등등. 자, 어쩌면 한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볼까요? 미국의 반지성주의, 반합리주의가 트럼프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손에 왕자를 새긴 대통령, 용산에는 용의하여 대통령의 스승을 자처하죠. 또 무슨 법사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런 반지성주의와 반합리주의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주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옛날엔 저런 헛소리를 해대면 미친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주변적이지 않죠. 자, 책의 저자는 반지성주의는 대중의 무지를 먹고 자란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진실을 흐리고 은폐하는 지금 왜곡된 정보에 집중된 대중을 일깨우고 탈진실의 시대를 진실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자 지성인들에게 있다고 강력히 호소한다는 얘기죠. 탈진실, 자 진실의 시대로 만들어야 되죠. 탈진실, 진실을 왜곡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탈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
자,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운명, 조선의 운명이 걸렸던 19세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명성황후는 고종은 무속에 의존하는 정근대승에 갇힌 채 그렇게 조선이 망해갔죠.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여기가 동작구 남성시장인데 비 예쁘게 왔다. 이 무슨 미친 개소리냐고요. 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게 도대체 말 실수로 봐주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진짠가? 여기에 침수된 반지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구해달라고 외쳤는데 그 새 모녀가 죽은 그 자리에 가서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홍보한다는 게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홍보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것들이죠. 한참 모자란 자들에게 권력을 넘겼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